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도 메일로 질문 주신 거좀 살펴볼게요.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.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. 이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텍스트를 만들고 익스트루드로 오브젝트화 시키면 이걸 가져다 넣으면 이런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모드일 때 사용하는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, 만약에 모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. 이거를 좀 나오게 하는 방법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,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모 텍스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. 모 텍스트 자체가 폴리곤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. 굳이 모 텍스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얘를 단일 오브젝트화 시켜서,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모 텍스트를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모 텍스트에다가 커넥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커넥터. 그래서 이 커넥터 사용하시면 이제 이 커넥터 넣으면 되는데, 일단 커넥터 쓰게 되면 이렇게 퐁이 좀 깨진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넥터에서 그냥 매뉴얼 하셔도 되고, 매뉴얼 방식이 뭔지는 헬프 파일 한번 보세요. 그래서 뭐 얘가 갖고 있는 폰택을 써도 되고, 그게 아니라면 이모 텍스트에 이캡 쪽에 가서 싱글 오브젝트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. 뭘 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로너에 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커넥터를 가져다 넣으면 마치 우리가 익스트루드로 만든 텍스트와 사용하는 게 똑같습니다. 그죠? 똑같죠? 네, 이렇게 해서 그모 텍스트는 조금 좀 독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보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플라인을 텍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어쨌든 질문 주신 원인은 모 텍스트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커넥터에다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. 아니면 이거 깨트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, 직접. 그런데 뭐 그걸 질문해 주신 건 아닌 거라고 보고, 모 텍스트가 살려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커넥터에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